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되게 부끄럽게도 오늘은 클래식 피지크 트렁크를 입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 한조의 보디빌더 성장기. 자, 일단은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한 지 꽤 됐습니다. 첫 번째 대회는 4월 25일에 있는 NPC 경기를 뛰게 됐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 NPC 갱신 기간이 올해 4월 30일 날 끝났다 보니까 앞으로 프로퀄리파이어 대회를 나가려면 이번에 4월 25일 날 있는 NPC 경기를 뛰어야 되고, 메인 대회인 5월 16일 아시아 그랑프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 지 그래도 1월 한 중순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들어가가지고 한 3달이 살짝 안 되었죠. 3달이 살짝 안 된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한 80% 정도는 된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 저번에는 좀 클래식 피지크가 아닌 피지크 바지를 입고 피지크 포즈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 중간 상태를 보여드리고 중간 점검을 통한 클래식 피지크 포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클래식 피지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지크는 보드숏이라고 하는 반바지를 입고 약간 그런 자연미, 전반적인 힘을 안 줬는데 준 듯 안 준 듯 약간 풍성해 보이고 V쉐입을 보는 대회 종목이라면,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는 약간 클래식하고 올드한 바디빌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적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균형미가 정말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영상을 찍을 때 뭐 운동도 안 했고 좀 밤이라 뭐 수분 찼다고 하면 핑계겠지만 그냥 지방을 다 못 뺐습니다. 지방도 못 뺐고 그리고 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분도 차긴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클래식 피지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회에 있어서 제가 이 포즈 같은 경우도 저도 영상으로 찍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에게도 좋은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클래식 피지크 포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4월 25일날 영상 신청을 했는데 그 영상마저도 좀 좋은 컨디션으로 좀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을 못 뺐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제가 느낀 거지만 저번 그 홍지현 선생님한테 그 피지크 포즈를 수정받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오른쪽 그 어깨가 너무 많이 단축이 돼가지고 가슴 쪽이 등 포즈를 취할 때도 약간 이 포즈에서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전까지 좀 포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좀 몸이 좀 많이 단축이 된 것도 많이 풀어주면서 이제 운동 또한 조금 더 올바른 운동 습관으로 좀 많이 수정이 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분명 포즈를 잡으면서 한쪽이 좀 더 단축된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칭이 잘 안 맞으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그나마 이 클래식 피지크의 매력이 뭐냐면 굳이 어깨 양옆 사이즈에 이 높이에 이 대칭을 맞추는 것보다는 살짝 비틀어서 잡아도 몸만 이쁘고 그다음에 좀 균형적인 부분이 좀 잘 맞는다면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특히나 백포즈를 취할 때 어깨가 말려 있다 보면 한쪽 등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대회 무대에서 좀 큰 단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마찬가지로 이 제 몸에서 등이 장점인데 그 장점을 표현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컨디셔닝의 모습과 그리고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이 포즈 자체를 좀 많이 수정을 해서 상하체 힘이 고루고루 들어가고 좀 이 어깨에 대한 부분을 단축을 풀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포즈를 잡을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